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학생들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요. 갑작스런 성령의 임재로 강력한 부흥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께서 바로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와, 정말 기대되는데요. 요르단에서 15년간 선교를 하셨고요. 에즈베리 대학에서 선교학을 가르치시는 김삼 교수님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멀리서 와주셨네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 좀 소개해드렸는데 에즈베리 대학교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네.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 네. 저희 학교가 사실 예. 일주일에 세 번씩 항상 예.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 정기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였는데 네. 보통 정기적인 예배 드리고 이제 좀 은혜 받은 학생들은 남아서 뭐 네. 찬양도 하고 그래서 네. 저희도 그때 뭐 연희 때처럼 아이들이 좀 은혜 받은 애들 한 19명 정도가 남아서 예. 뭐 찬양하고 그러는가 보다 했는데 이제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예.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예. 저 역시도 아니 얘네들이 무슨 일이 있는데 이렇게 시끄러워 이러면서 네. 한 서너 시간 지나서 올라갔다가 네. 정말 팔짱 끼고 얘네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구경 갔다가 네. 그 자리에서 6시간을 있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압도당해서 네. 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식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 구경하러 갔다가 몇 시간씩 그냥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였죠. 그럼 교수님도 네. 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날 첫날 6시간 있고 둘째 날은 11시간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은 사실 적은 인원으로 네, 시작을 맞아요. 했을 텐데 네. 수만 명이 모였다면서요? 네, 한 5만 5천 명 정도가 5만 왔다고. 5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아, 한꺼번에 온 건 아니죠. 아니지만. 네, 그 네. 성전 안은 한 1,500명, 1,800명 네. 수용 인원이고요. 예.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네. 거기서 찬양도 하고 뭐, 네.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 저희는 사실 어떤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아무 순서도 없는데. 네, 순서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예. 다만 찬양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들 또 감동받은 사람들 말씀 나누고 네. 그러다가 점점 인원들이 모여오니까 이제 네. 저녁에는 예배 형태로 되고 예. 그랬지만 정말 자연스러운 성령님의 임재하시면 예. 어떤 일이 일어나나를 날것 그대로 볼 수 있었어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 외람되지만 네. 만약에 어떤 한 큰 교회에서 일어났든지 교단에서 일어났다면 네. 그 교단색이 좀 들어갈 수 있고 예. 담임 목사님의 생각도 들어가실 수 있겠지만 네. 저희는 사실 대학교이기 때문에 네. 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여부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그렇죠, 그렇죠. 예, 사학기관이 아니니까 정말 성령님 임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그대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사실 뭐 미국 대학교를 하면 뭐 네. 비단 미국 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네, 공부하러 와서 네, 모여 있을 수도 되고 네, 네. 각자 개성이 다 다른 학생들이 네, 그렇죠. 그 많은 학생들이 다 모여서 네. 회개 기도도 터지고 그랬나요? 네, 회개 기도도 터지고 치유도 터지고 아이들 가운데 자살의 충동이나 우울증, 뭐 중도 그런 것들 자기들의 죄를 예. 다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예. 뭐 너무 다양한 이혼을 생각하면서 왔었던 졸업생 학생 커플은 네. 거기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가정이 어머나. 생기기도 하고 뭐 너무 다양한 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남들은 전혀 모르는 나만의 죄를 네. 거기서 터뜨리고 네. 눈물 콧물 다 쏟아지고 네. 정말 네. 와 엄청났겠네요. 네. 네. 저희 중에 사실 그 첫 시작이 네. 저희 중에서 부모님을 사고로 여였는데 네.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마저 그 잃게 된 그 저희 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학생이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고통과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내놓으면서 사실 더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한 학생이 자기가 자살 충동이 있어서 예. 차를 타고 정말 거의 벼랑 끝으로 갔다 왔었다는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수업을 하다가도
중간에 끊고 모인 학생들이나 교수님들도 네, 그렇죠. 처음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네. 뭐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우리 캠퍼스에서 주님이 네. 오셨어요. 아, 이러면서 네, 교실을 강의실을 막 돌아다니고 네. 학생들도 막 너무 가보고 싶고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첫날 네. 수업 하나를 취소하고 네. 모든 학생들을 다 그 강당에 그 올려 보내면서 어머나. 특별히 저희 클래스에 무슬림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네네네. 사실 저희 학교는 크리스찬 학교라서 무슬림 네. 학생은 거의 없는데 예. 그 학생은 어쨌든 뭐 축구부 코치 따라서 어떻게 오게 됐는데 네. 그 학생을 사실 생각을 해서 저는 네. 그래 오늘 내가 수업을 취소해 줄 테니까 니네 저기 위에 한 5분만 있어라. 네. 그 다음에는 너네 자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제 눈으로 그 무슬림 학생이 그 자리에 서서 한 시간 반인가 그 정도를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걸 봤어요. 아. 그 아이는 50분, 5분만 지나면 자유인데도 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가서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랬더니 자기는 네. 평생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네. 그래서 사실 그 길로 저와 함께 내려가서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나눌 수가 있게 됐죠. 와. 네. 정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네. 있었네요. 정말 주님이 임재하셨어요. 네, 아유 우리 교수님 뭐 제가 간단한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교수이기 전에 또 선교사로 네. 요르단에서 오랜 시간 네. 또 선교를 하시고 네. 경험하셨던 많은 신앙의 간증들을 오늘 좀 저희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우리 전 국가대표 감독이셨던 차범근 감독님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인연인가요? 네. 네, 사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네. 태어나고 자라났는데 저 초등학교 때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복음 그 교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사실 되게 유명한 불교를 열심히 믿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아이들도 선동해서 네. 뭐 절 방문 뭐 이런 것도 초등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었던 학생이었는데 네.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속으로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마 제가 무서워서 아무도 저에게 말을 할 수 없었을 텐데 교회 가자는 말을 네. 전 사실 속으로는 누가 나한테 말 좀 해줬으면 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구실이 있어야 되는데 구실이 없는데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차범근 선수가 큰 다리에 부상이 있어서 독일 분데스리가 가기 바로 전이었는데 네. 그 부상 때문에 못 갈 뻔하다가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나왔다. 그게 신문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네. 제가 아 이것이 기회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차범근 선수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는 거 알았기 때문에 네. 엄마 차범근 선수가 교회 다닌데 나 한번 교회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볼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그래라. 그렇게 돼서 나가기 시작했죠. 네. 아, 직접 안 게, 직접 만난 사이가 아니고 전혀 몰라요. 그분은 제가 있는 줄도 모르십니다. 저의 이유가 되셨어요. 아, 부실이 되신 것 뿐입니다. 이제 아시겠네요. 교수님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네. 차범근 선수가 현역될 때 말씀하시니까 되게 좀 오래된 거 아니, 그때 전 초등학생이었죠. 아, 그쵸. 명확하게. 그치, 그때 어렸지.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그때 뭐 그렇지만 그 후에 뭐 그렇다고 해서 몇 번 가보고 말 수도 있었는데 네, 계속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이제 네. 내가 교회를 사랑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네. 제가 처음에 기억나는 게 처음에 교회를 학생부 모임 같은 데를 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기대를 했죠. 기독교가 뭔지 좀 예. 알아봐야겠다. 근데 그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이 뭐 어디 성경을 펴라 그러는데 중간을 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아, 나 다시 와야 되는구나. 네. 이 책을 다시 처음부터,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온 거죠. 네. 이 책을 가르치는 거에. 그래서 다시 처음에 할 때부터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이 책이 뭔지 배워야 돼. 그러니까 아마 신약을 설교하셨던 네. 것 같은데 그런 구약 신약 그런 개념이 완전히 없었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누가 진짜냐. 그러니까 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 불교인들은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고 네. 그래서 나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신을 따라가고 싶진 않고 네.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지만 그래도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아, 직접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공부하듯 네, 그렇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혼자서. 결국에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네,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 그냥 학생회 집회 그런데 가서 뭐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긴 했는데 그래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명확하지 않았다가 네. 고3 때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전도 폭발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하셨었는데 목사님한테 이제 차분차분 이제 복음에 대해서 듣고 두 번을 저한테 반복하셔야 했었어요. 한 번 듣고는 영 그 자리에서는 영접했는데 영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두 번째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을 때 그땐 정말 복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다시 살아셨다는 거,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지요. 예. 그 후로 그냥 뭐 신앙생활 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요르단이라는. 네. 저희가 사실 방송 전에도 이제 중동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뭔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네, 있잖아요. 네. 저곳에 가면 큰일 날 것 같고. 네. 요르단으로 이제 선교를 하러 가셨단 네, 말이에요. 네. 어떤 계기로 그곳을 향하셨을까요? 아, 저는 그 저희 남편이 당시에 저희 남편과 제가 그 선교에 대한 헌신은 있었어요. 아, 원래요? 처음에 네. 만날 때부터 네. 당신 선교에 헌신했냐 그거를 서로 확인하고 데이트를 시작했을 정도로 네, 저희 특이하네. 둘은 선교에 대한 헌신은 있었는데 그게 뭐 이슬람권이랄지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는데 아니고, 예. 네,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지역학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사실 저희는 원래 파키스탄 쪽에 마음이 있었는데 네. 막상 갈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네, 요르단이 그 국경이 한 다섯, 여섯 개 국가에 의해서 이렇게 쌓여져 있거든요. 예. 둘러싸여져 있어서 당시에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 정말 다른 중동 국가에 예,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요르단을 결정하게 됐고 또 네. 마침 처음 간 선교단체에서 요르단에서 내과 의사를 구한다 저희 남편이 네. 내과 의사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인으로 알고 네, 요르단에 가게 된 거죠. 네. 근데 선교를 뭐 가시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네, 저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선교의 헌신을 확인하고 데이트를 했으나 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남편이 전공의 생활과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선교를 현실적으로 가는 거에 대한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됐죠. 그리고 파키스탄에 저희가 또 비전 트립을 갔는데 네. 저희 남편도 그곳에서 아프고 저도 아팠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선교에 나와서 죽겠다라는 생각을 저희 남편이 좀 하면서 네. 이제 현실의 문제가 된 거죠. 막 이상을 쫓다가 네. 그래서 아닌 것 같다. 그 우리 여기서 선교사님들을 열심히 후원하자 뭐 이런 식으로도 네네. 대화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저희 남편이 그 선교사가 되는 것에 가장 큰 남편에 대한 두려움은 가장이니까 네. 내가 만약에 선교사가 되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네. 생계에 대한 그 염려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병원에서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 의사로서 내가 돈을 벌고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거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네. 그래 우리 선교 가자라고 이제 결단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요르단 사역을 이제 시작 네. 한 15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15년 정도 있었습니다. 아유. 요르단은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모르고요. 그래. 어떤 저도 처음 들었어요. 네. 요르단 간다고 상황도 그랬을 모르겠고 때. 어떤 네. 사역을 하셨는지 뭐 이런 것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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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르단은 일단 석유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중동 국가들과는 달리 되게 가난한 나라예요. 네. 그래서 서구 열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예.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미국과의 관계나 서구에 좀 열려 있는 편이죠. 네.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 네. 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남편을 따라서 병원에서 남편은 의료 선교사로 저도 약사 대학에서 약대를 했기 때문에 약사로 섬기고 또
베두인과 이제 병원 환자로 오시는 그런 요르단 분들과 아랍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병원이 좀 특별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제자 양육. 하고 예, 그런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그 중동 지역은 이제 다 무슬림 지역이라 네. 그곳에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는데 네. 늘 걱정인 거죠. 저희 무슬림이 두드리면 정말 열릴 것인가라는 네, 맞아요. 참 일단 선입견으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 강력한 신앙인들 무슬림 네, 신앙인들을 과연 무엇으로 열 수 있을까 마음의 문을 네 맞아요 그런 염려도 되는데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제가 복음을 전하면 네. 아, 다 민들 줄 알았어요. 예. 네, 그런데 처음에 무서워서 복음도 못 전하겠고 네. 그리고 아랍어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사실 첫 5년 동안은 한 명도 단 한 명도 그 개종한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렇지. 뭐 그냥 나와서 사는 거지. 네. 선교가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네. 막 그 꿈에 네. 부풀은 저의 첫 모습은 사라지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6년째 되는 해부터 네. 사람들이 저에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가르쳐 달라고 정말 제 속으로 너네들이 그동안 어디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나오니 너네들 그동안 어디 있었니라는 네. 그런 질문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뭐 상대적으로 소수지만? 예, 소수지만 예. 다른 분들과 비교하면 근데 그 해에 내가 무엇이 변했나를 네. 생각해 봤더니 뭐 성경을 더 읽거나 기도를 더 하거나 어떤 그런 것을 한 게 아니고 그 해부터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부터 병원 안에서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성경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6년쯤 되니까 아랍어가 조금 그래도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정도 되고 되니까. 문화를 좀 이해할 수 있고 해서 6년째부터 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 저는 뭐 예를 들면 주영훈 선생님이 네. 제일 열심히 잘 들어주는 것 같아서 주영훈 선생님을 타겟으로 만약에 네.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다면 이쪽에서 이제 나오시는 거죠. 저에게 오는 분들은 제가 전혀 신경도 안 썼던 뭐 할머니 무슨 아주 막 저를 무섭게 째려보던 막 무슬림 아줌마 이런 예. 분들이 저한테 오히려 나와서 밤에 몰래 찾아와서 마치 니고데모처럼 밤에 몰래 찾아와서 나에게 예수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아 정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거 내가 타겟팅을 했다고 그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오시는구나라는 걸 배우게 됐죠. 네. 지금 사전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선교제에서 진정으로 내 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으셨다라고 네. 고백을 해주시면서 키워드를 세 가지를 주셨어요. 네. 난민, 네. 용서, 네. 그 자녀, 네. 난민 이야기부터 해볼까 해요. 네. 그곳은 난민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살았던 지역이 시리아 국경에서 요르단으로 넘어오는 관문 도시예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요르단으로 들어오려면 예. 저희 도시를 통과해야 됐기 때문에 시리아 난민들이 많겠네요. 네, 첫 공식 난민촌도 제가 살았던 곳에 있었고 예. 뭐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 전에도 임시로 사는 그런 도시가 됐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6만 정도의 인구였는데 그 단기간에 2, 3년 동안 거의 15만으로 인구가 늘어서 난민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시리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안식년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안식년 지나서 돌아갔을 때 제가 살던 도시가 아닌 예. 거죠. 예. 너무 뭐 정말 범죄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범죄도 많고 길거리에 밟히는 사람이 다 난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많아졌죠. 그래서 저도 본의 아니게 예. 난민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저는 처음엔 병원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병원에 예. 오는 사람만 하겠다 그랬는데 너무 난민이 제 주변에 있으니까 좀 네. 인간적인 연민? 인간적인 연민과 동정으로 사실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어떤 상황이에요? 인간적인 동정이 갈 정도의 상황. 일단은 뭐 떠나온 사람들이긴 네. 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을 네.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들의 아픔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기저귀 나눠주는 뭐 그런 음식 좀 갖다 주는 그쵸, 그런 그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에 대한 자괴감 뭐 그런 것도 들고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은 도움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선교사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사정을 좀 듣고 도와주려고 하면 또 그 기회를 이렇게 악용하시는 분들도 또 가끔은 봬요. 어떻게 악용을 해요? 사기를 치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저귀를 나눠줬는데 내일 시장을 가는데 그 집 애가 나와서 제가 준 기저귀를 팔고 있거나 뭐 제가 들은 어떤 단체 분들은 그분들은 좀 규모가 크게 도와주시는 뭐 세탁기랄지 냉장고 같은 거를 도와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제 아예 난민집을 새로운 난민집을 방문하면 인사만 하고 대화는 안 한 채 수색을 먼저 한대요. 이 집에 그러니까 그런 냉장고나 세탁기가 있나 없나 하다못해 위에 옥상까지 올라가서 숨겼나 안 숨겼나 왜냐하면 막 옆집에도 갖다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냉장고나 그러고서 이제 그런 도와주는 분들이 오면 우리 없다. 냉장고 달라. 그래서 주면 도와주면 그걸 이제 또 팔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자꾸 겪게 되니까 뭐 저는 그런 거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좀 회의가 되고 그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집에 거의 막 그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있을 때는 어떤 집에 갔는데 정말 해맑은 네다섯 살짜리 되는 여자아이가 그날따라 그 집이 너무 냄새가 심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막 웃으면서 저의 품에 안기는데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안기는 않았으나 거리를 유지하려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사역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얄팍한 영성 나의 얄팍한 신앙으로는 난 이 사람들의 고난을 고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정말 기도했을 때 사역은 모두 다 접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위선적으로 사역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해석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항상 오직 너희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서 그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을 뭐 언어를 잘하는 거, 뭐 능력을 행하는 것 하는 뭔가 복음 전하는 걸 잘하는 그런 능력으로만 항상 이해했었는데 그날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건 그 능력은 바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애통,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연민이나 나의 동정심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때까지 정말 그 하나님의 애통함이 임할 때까지 정말 주님 앞에 머무르고 결국 주님의 마음이 임했을 때야 사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됐죠. 네. 네. 참 마음 아픈 현장을 직접 다 보셨으니까 네. 직접 체험하셨는데 이제 용서, 네. 뭐 용서할 상대가 뭐 우리가 한두 명이 아닐 텐데요. 네. 살면서 네.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저는 당시에 그 요르단에 제가 섬기고 있는 선교단체 국제팀이었는데 네네. 국제팀 리더를 했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저의 리더십 밑에 미국 남자 리더와 영국 남자 리더, 독일 남자 리더, 그 다음에 그 네덜란드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그 혼혈인 자매 이렇게. 리더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민족의 그래서 총 9개 민족의 다양한 그 팀이었는데 아무래도 리더가 평상시에는 말할 것이 별로 없지만 이제 파트너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첫 저희 지역의 첫 아시아 여성 그리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가
자신들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저를 리더로 받아들이는 것도 좀 어려워하셨고, 더군다나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 아 당신 왜 이거 어겼습니까? 뭐 이런 식의 접근이니까 네. 그분들이 이제 자신들을 변호하느라고 그 막 논리 있게 막 영어로 이제 자신들의 언어로 막 그렇게 하는데 아 저는 정말 단순하게밖에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것도 많았고 너무 속이 상한 것도 많아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야 내가 이걸 계속하다가는 정말 병에 걸리지 막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속을 너무 많이 끓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그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모욕적인 일도 있었고 또 막 이렇게 좀 병적인 그런 예민하신 분은 뭐 막 저에게 소리 지르는 경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됐죠. 네. 네. 근데 어떻게 용서가 되셨어요? 아,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정말 용서는 했어요. 혼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다 용서는 했지만 그래도 뭐 별로 그분들을 만나고 싶지는 않죠. 만나거나 교제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크리스찬은 용서해야 되니까 용서를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2015년 뭐 그때쯤에 저희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모여지는 일주일 동안 모여지는 이제 수련회 같은 리트릿이 있었는데 저는 너무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감정이 있는 모든 분들을 다 같이 한 자리에 네네. 모아놓고 네네. 삼시세끼를 같이 먹으면서 일주일을 그 자리에 네. 있게 만드는 거니까 저는 완전히 정말 이런 표현이 좀 뭐하지만 머리채를 붙들려서 그곳에 질질질질 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네. 너무 가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를 구실을 찾아봤으나 찾을 수는 리더였으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 거죠. 네. 또 그런데 주님이 가기 전에 그 이사야 말씀을 주시면서 찢기를 제거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 찢기는 왜 우리가 보통 제거하기가 힘들잖아요. 완전히 박박 긁어야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정말 박박 긁어야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아 마침 가보니까 그 리트릿의 주제가 용서와 화해였어요. 너무 기분 나빴어요. 아. 네, 저는 너무 예. 기분 나쁘고 그 메인 강사가 저를 되게 속을 상하게 했던 또 분이 메인 강사였어요. 아침 더 기분 나빴어요. 네. 그래서 설교를 하실 때마다 진짜 당신이나 그 말을 네. 실천하고 살라고 네, 그 놀고 생각이 있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생각이 막 저절로 나와서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침 설교를 듣고 또 밥을 같이 먹어야 되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 그 공간 안에 이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걸 못하겠어서 사실은 재빨리 점심을 먹고 거기에 약간 24시간 기도방처럼 따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계속 기도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도 하고 사단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던 가운데 주님이 저한테 그거를 물으셨어요. 너가 내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했지만 나를 위해서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주님 앞에 주님 뭐라 그 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너는 너를 위해서 용서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항상 그래 리더인 내가 참아야지. 아 먼저 믿음 뭐 내가 참아야지 이런 식으로 항상 내가 사실은 그 주요 원인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어떤 저의 상황을 잘 아는 분이 저한테 아 이제 다 잊어요 다 잊고 뭐 용서하고 이제 그런 일들은 다 잊어요 하는데 네. 제 안에서 정말 분노가 일어났거든요. 아니 네. 그걸 어떻게 잊어. 그런데 주님이 그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아, 내가 나를 위해서 용서했구나, 주님을 위해서 용서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했구나라는 것도 깨달아지지만, 동시에 주님을 잡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얘기했듯이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푯대를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아, 내가 예수를 잡기 위해서 내 뒤에 있는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용서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결국에 주님이 저에게 네가 상처를 붙잡겠느냐, 나를 붙잡겠느냐, 네가 그 사람을 붙잡겠느냐, 나를 붙잡겠느냐, 네가 너의 자존심을 붙잡겠느냐, 나를 붙잡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도전으로 들렸어요. 네.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을 붙잡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정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게 되었죠. 와, 이제 그럼 진정한 용서가 시작되었습니까? 아, 근데 그렇게 하고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랑 진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게 되고, 네, 관계들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분들이 저에게, 어, 내가 팀을 위해서 뭘 할까 좀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네, 정말 주님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네, 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용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용서를 내 눈에,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안 보니까, 아, 용서했어, 우리가 안 보니까, 근데 보면 화가 다시 원시대로, 네, 용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교수처럼 웃으면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네, 이것이 진정한 용서가, 네,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나를 때렸던 돌아가신 아버지 용서했어요. 그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된 거지, 눈앞에 나타나면 다시 훅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는 그 상대를 보고 내가 웃으면서 대할 수 있을 때가, 네, 진정한 용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또 그게 안 되죠. 사람으로 안 되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안 되죠. 네. 다음은 이제 자녀 문제예요. 네. 뭐 자녀야 뭐 어느 부모든지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아, 자녀 문제는 뭐 성장하는 과정에 일생을 같이 하는 거니까. 돌아가신 뭐 이병철 회장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세,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자녀를 뽑았잖아요. 네, 골프와 자녀와 뭐 저기 조미료와 이렇게 세,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 뭐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뭐 아이들 문제라기보다도 저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일단은 제일 처음 아이들 문제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크게 도전하셨던 것은 아이들을 이제 홈스쿨링 시키는 문제였어요. 지금은, 네, 홈스쿨링 시키시는 분들이 많지만, 네, 당시에는 홈스쿨링에 대한 이해도 거의 없었고, 네, 저희는 이제 그 시골로 내려가면서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홈스쿨링을 시켜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아, 이상하게도 당시에 홈스쿨링을 시키는 게 꼭 아이들을, 뭐랄까, 아이들의 미래와 장래를 그냥 방치하는 것, 네, 같은, 이제 홈스쿨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또 당시에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있던 다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아이를 그 본인의 사역에 희생시킬 수 있냐고, 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다른 분들이 대부분, 네,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수도에 머물러 계셨고, 거의 저희가 이제 몇 안 되는 이제 시골로 내려가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아,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사역을 대단하게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저도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수도에서 아이들을 그래도 학교를 보낼 수 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학교도 못 보내게 하시나, 그런 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어서 거의 뭐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수준으로, 네, 완전히 뭐 눈물 콧물 뭐 이삭을 바칩니다 뭐 완전 쇼를 했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내려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홈스쿨링 하는 거. 간다고? 네. 네네, 그렇죠. 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면서 얼마나 웃기셨을까,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 홈스쿨링이 저에게 낯설었지만 제가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있었어요. 네. 그렇게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네, 아이들을 막 하나님께 드리지만 또한 아이들의 미래가 엉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당시에 제 생각에.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일평생 동안
부족한 적이 있었더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막 울면서 아니요 하나님은 제 평생에 언제나 늘 넘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너의 아들 윤태현과 윤도연의 하나님임을 믿느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질문에 이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죠.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이들의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하나님으로 내 자녀를 보살피시는 게 아니라 내 아이의 하나님으로 그 아이를 보살펴 주시는 거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질문에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결단을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러고서는 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잘 공부했고 잘 공부했고 잘 이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있습니다. 잘 컸죠? 네, 잘 컸어요. 좋은 데 갔죠? 좋은 데 갔죠. 네. 뭐 좋은 데 좋은 데 나와서 좋은 데가 좋은 회사 또 잘 됐죠. 결론. 아, 네. 잘 됐습니다만 뭐 그것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사실 하나님 선교사 애들은 잘 된다고 하는데 저희 아이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소리소리 지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꼭 그렇게 잘 되고 못 되고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가시는 과정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학교로 좀 돌아가 볼게요. 에즈베리 대학 이제 그 이후에 그런 부흥의 뜨거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학교는 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학교는 일단은 저희 그 이후에 공개적으로는 다른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알려지지 않았어도 작게 크게 저희 안에 그런 부흥의 사역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많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헌신하는 선교에 헌신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한 예로 저희가 이제 매년 50명 정도의 학생을 매 학기마다 세러파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리트릿을 수련회 같은 걸 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그 강사님이 이사야 말씀을 누가 뭐 나를 위하여 갈고라는 그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그 강사가 계속 누가 나를 위하여 중동을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중동을 갈 거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여섯 번을 듣고 자기가 속으로 주님 제가 갈게요 알았어요 제가 갈게요 라고 했는데 마지막 날 그렇게 강사님이 자꾸 누가 나를 위하여 중동으로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중동으로 갈고 해서 내가 그냥 할 수 없이 서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두들 다 한 번도 누가 나를 위하여 중동으로 갈 거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 강사님은.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육성으로 그 음성을 자기는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도 중동으로 가겠다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가르치는 이제 인터컬처럴 스터디라는 프로그램을 저는 가르치는데 그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학생들 모두가 거의 100%가 해외 선교사로 헌신한 학생들이에요. 대단하다.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본 거죠. 거부할 수 없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아이들이 이제 선교사로서 사역할 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저도 이번에 5월 달에 학생들과 함께 요르단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아이들 다 중동을 사랑하는 마음 가질 수 있었죠. 요르단은 어때요? 계속 갔던가요? 좀 변화가 생겼나요? 네, 갔기는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사태 전쟁, 때문에 제가 갔을 때는 마침 이란에서 미사일을 이렇게 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요르단 공항이 폐쇄되고 그랬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겠는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실 저는 무슬림 사역에 계속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3년 동안을 계속해서 다음 사역으로 이동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서 다시 선교의 현장으로 돌려보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실지 정말 생각이 없었는데 네. 결국에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되고 아이들을 훈련시키게 되고 또 요번에 이제 요르단에 같이 아이들을 가면서 7년 만에 간 거였는데 정말 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네요.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네. 요르단이나 시리아 같은 헐벗은 자에게 네. 결국은 의술과 네. 복음이 함께 들어가지 않겠어요? 네, 이미 부유한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에 어떻게 저희가 다가갈 수 있겠어요? 네. 하지만 지금 쓰러지고 굶주린 자, 고아된 자들에게 네. 먹을 것과 복음이 네. 함께 심어질 때 그때 다시 그곳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아버지 언제 돌아가세요? 저는 이번 주일에 돌아가요. 예, 주일에 네. 돌아가시는군요. 네. 가서 또 이제 학교에서도 많은 학생들과 함께 네. 그 체험하신 성령의 그 불길이 다시 꺼지지 않도록 네. 예, 그곳에서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 미국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들을 많이 가르치고 키우는 네. 일에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일 잠이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교수님 말씀에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난민 부분에서 그렇고 그리고 용서 그리고 자녀의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지 않은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결국에는 모든 순간이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질 때 네. 모든 일들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역의 길에서도 그리고 앞으로의 다른 그런 스텝들에 있어서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지자매? 사실 그 미국에 대해서는 요즘 최근에 들은 얘기들이 막 마약 문제나 네, 아무도 이제 요즘 교회를 잘 안 간다던가 막 이런 네. 얘기를 듣다가 이 부흥 사건을 들었을 때 좀 많이 놀랬고요. 네. 심지어 이 사건이 코로나 때 네, 코로나였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전 세계가 다 막혀 있을 때 더 네. 하나님이 거기를 빵 떠뜨리신 네. 거 하나님이 한번 살아계시다는 거 확실히 네, 다 알렸잖아요. 맞아요. 미국 네, 땅에서. 네. 아... 정말 나는 계획적이라고 좀 보이는 아, 느낌이 네. 있었어요. 네. 미국을 지금 선교지 아니고 뭐 좀 이 신앙의 죽은 땅이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이 거기도 살아계시고 네. 중동도 돌보시고 네.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 세계에 이루어지길 저도 동참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부흥은 그냥 온 거는 절대 아니고요. 이미 그전부터 부흥이 우리 학교를 통해서 1907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네. 부흥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부흥 다시 찾아와 주시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도들이 정말 많이 쌓여 있었죠. 그렇겠죠. 네. 교수님 뭐 저희 뭐 이 도시 계획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재건축 문제인데 낡아 빠진 오래된 아파트와 네. 건물들을 새로 세우잖아요. 설레이고 깨끗해지고 저는 교회야말로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될 것이 맞아요.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너무나 못 살던 시절에 열심히 십자가가 곳곳에 전국 방방 곳곳에 있던 십자가 어느 날 다 사라지면서 높고 큰 교회로 몰리면서 큰 교회는 세워졌지만 복음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매일 새벽 기도 가던 우리 동네의 할머니들은 어디로 가셨으며 우리가 성탄절마다 울려 퍼지던 캐롤 하나님의 찬양은 어디 갔으며 예전에 우리 이 땅에 있었던 그 성령의 바람이 또 그 성령의 기도의 바람 부흥의 바람이 어느 날 김빠지듯이 빠져버려서 네. 이제 높은 건물만 남아버린 것이 교회가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역시 교회가 쓰러지고 복음이 쓰러지자 그곳에 동성애를 비롯한 많은 종말론적인 네.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대학에서 있었던 그 학교에서 있었던 이런 부흥의 바람 성령의 임재가 대한민국 땅에도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어서 네. 그런 부흥의 바람이 다시 일어서 다시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된다. 네.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올려야 된다. 그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성전을 올려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멀리 켄터키에 사시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네, 앞으로도 우리 함께 중동을 위해서 네. 중동을 품고 또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멀리 와주셔서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